자, 그럼 이제 우리 75번부터 할 차례죠. 그래서 75번. 식품의 물리적 보존 방법인 냉장 냉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냉장이나 냉동,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 두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냉장이나 냉동 같은 경우 우선 기본적으로 둘다 온도를 저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저하시켜서 미생물의 생리 활성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서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죠. 자, 그래서 냉장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10도씨 정도로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는 없지만 증식을 억제하고 부패 지연시키고 자기 소화를 지연시켜서 단기간 보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냉동은 여러분, 우리가 냉동을 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다수의 미생물은 거의 사멸이 되지 않고요. 그냥 그 상태로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균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균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근데 극히 일부의 미생물들만 사멸, 일부들만 사멸이 되고 거의 그대로 생존은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냉동도 기본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 번식을 막아주는 방법인데, 그 증식 억제 원리를 보시면 식품 속의 수분을 동결시켜가지고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연수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는 방법. 그다음에 온도 저하로 생리 활성을 저하시키는 거. 그다음에 동결에 의해서 이게 물이 얼다 보니까요. 반대로 식품 중에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냉동을 할때 얼음 입자에 의해 가지고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세포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 있었죠. 그게 바로 1도에서 영하 5도씨인데, 그 시간대를 단기간에 통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동 시에도 반대로, 해동할 적에도 마찬가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식품 내외의 온도차를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해동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드립을 최소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저기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렇게 녹이다 보면 막 이렇게 물 같은 게막 흘러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드립을 최소화하려면 이것도 냉장에서 4에서 5도 정도의 냉장에서 해동하는 방법이 드립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75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1번, 냉장이나 냉동은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증식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냉장은 온도 저하로 식품 중에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온도를 저하했다고 용질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용질의 농도가 높아 하려면 수분이 얼어버려야 돼요. 이건 냉동이죠. 그래서 냉동은 동결에 의해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냉동은 동결에 의해서 식품 중에 그 동결 때문에 식품 중에 용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증식을 또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틀린 거 2번이네요. 그다음에 3번도 보세요. 냉동법은 식품 속의 수분을 동결시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 함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냉동은 온도 저하로 미생물의 생리 활성을 저하시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부패가 좀 빠르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75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어요. 그다음에 76번.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죠. 경기도. 문제 되게 단순해요. 보면은 뭐그 냉장과 관련된 겁니다. 냉장 유통이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1번, 산화 반응 속도를 감소시킨다. 2번, 효소 작용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3번,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 4번, 세균과 곰팡이의